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철 적심하는 게 좋은 다육이와 적심하지 않는 게 좋은 다육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요즘 가을철에 적심을 빨리 해주어야 자구들이 빨리 나와서 그 다육이가 소복해지겠죠. 예, 그러면 어떤 다육이들은 적심을 빨리 해주는 게 정답이고, 아니면은 가을볕에 달구어서 이 적심을 안 하는 게또그 다육이가 예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제가 원종 방울복랑금을 얼마 전에 적심하고, 이 아이가 키가 너무 콩나물처럼 커서 이 제가 합식해서 심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이 안 예뻐질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키가 너무 콩나물처럼 키가 커서 이안 되겠다 싶은 다육이들은 무조건 지금 적심하는 게 오히려 수영을 더 예쁘게 키우는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두 아이를 적심해서 예, 여기 옆쪽에 삽목해주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요렇게 지금 자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지금 자구 위에 두개 올라오고 여기도 조금 보이고 아래쪽에도 입장과 입장 사이에 예, 저렇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가을철 지금 날씨가 좋고 적심하기 가장 좋은 날씨라 이 요렇게 키가 콩나물처럼 계속 우짜랄 것 같다는 그런 다육이들은 적심을 해주면은 이 자구들이 굉장히 빨리 난답니다. 예, 그런데 이 적심을 안 해주고 가을볕에 조금 많이 달구어서 얼굴을 예쁘게 해주어야 되는 다육이들은 제가 오늘 기천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기천금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입장과 입장 사이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예, 제가 요 아이를 적심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요런 수용으로 자라는 인어가 있었어요. 예, 그 인어가 요렇게 됐었다가 이 햇빛에 많이 달구고 물도 조금 아끼고 그리고 또 입장과 입장 사이에 살이 조금 오르고 하면은 이 정상대로 또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인어를 회복된 인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가을 햇빛에 달구어서 다육이 예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다육이는 꼭 적심을 안 해주는 게 낫겠죠. 예, 적심을 해서 자구가 예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을 거니와 예, 요렇게 회복이 조금 될수 있는 다육이들은 이 가을 햇빛에 많이 달구시면은 이 돌아올 것 같아요. 예, 인어가 기천금처럼 입장과 입장 사이가 느슨해졌거든요. 예, 그런데 적심을 하지 않고 계속 물도 조금 아끼고 그리고 또 햇빛에 조금 달구니까 지금 입장과 입장 사이가 느슨해진 부분이 한 부분도 없죠. 예, 요렇게 이 살도 조금 찌고 예,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인어 요 아이도 물을 흠뻑 주었는데 오늘은 기천금을 보면서 아, 조금 예, 안 예쁜데 적심을 할까 하다가 인어가 요렇게 회복이 되는 걸 보고 아, 저 아이도 가을 햇빛에 많이 달구어서 예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저 아이는 오늘 적심을 안 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원종 방울복랑금처럼 이 콩나물처럼 너무 심하게 웃자란 그런 다육이들은 지금 적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종 방울복랑금이 뿌리 내리기는 조금 좀 더디긴 하나 자구들은 조금 잘 나와주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 원종 방울복랑금은 중간에 요렇게 적심해서 심어준 적은 잘 없는데 요번에 가을에 요렇게 적심해주고 자구들이 벌써 지금 저렇게 나오려고 한번 저렇게 눈이 트이기 시작하면은 이 자구들이 잘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구들이 나오고 하면은 요 아이가 수영이 아주 이렇게 키가 커진 데에서 예쁘게 나즈막하게 예, 풍성하게 소복하게 그렇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종 방울복랑금 같이 지금 이 콩나물처럼 웃자라는 그런 다육이들을 적심해서 예, 그렇게 지금 수영 관리하면은 훨씬 예쁠 것 같고 기천금처럼 저 정도 저렇게 살짝 웃자란 다육이는 가을 햇볕에 많이 달구면은 이 원래
다육이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가을철에 하나씩 하나씩 자꾸 관찰하셔서 이 적심하는 게 수영이 더 예쁠 것 같다는 그런 다육이들을 골라서 적심을 해주시면 좋고, 오늘 오투시아 요아이 관리를 해준 거는 어떤 관리냐 하면은, 키가 조금, 여아이가 조금 오래 묵은 아이라, 조금 많이 키가 컸죠. 예, 키가 크고, 물을 아끼다 보니까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예, 그래서 아래쪽에 하엽 정리를 다 해주고, 예,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안쪽에 이 흙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조금 이 뿌리 쪽이 조금 보이는 예, 그런 현상이 있어서 복토로 조금 위에 흙을 다져주고 오늘 물을 많이 흠뻑 주었답니다. 예, 지금 가을철 날씨가 이 다육이들이 물을 많이 흡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물을 예전보다 많이 예, 뿌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다육이들이 지금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라울도 어제 저 아이가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물 반응이 하도 좋길래 요 다육이도 오늘 물을 많이 주었답니다. 요렇게 라울 혹시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흠뻑 주셔서 아래쪽으로 비 맞은 듯이 계속 물을 많이 몇 차례 뿌려주시면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 상태라면 오히려 다육이 라울 뿌리가 아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라울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싶을 경우에는 물을 많이 흠뻑 아래쪽으로 물을 쫙쫙 많이 빠져서 이 화분속 상태가 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물 주기를 하면은 지금 가을에 라울도 예뻐지고 그리고 오투샤도 이 오늘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물을 아주 굉장히 많이 뿌려줬거든요. 예, 그렇게 뿌려주어도 이 위덕이 금방 마르는 예, 그런 지금 아이들 다육이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도 요 오투샤도 살이 통통하게 예, 오를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지금 다육이들마다 적심할 아이는 적심을 해주고 조금 가을빛에 달구어서 이 다육이 얼굴이 예뻐질 것 같다는 그런 다육이들은 또 적심하지 않고 또 그렇게 기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제가 포토시나 적심을 했었잖아요. 예, 적심하고 오늘 보니까 여기 예, 자구가 나왔네요. 예, 그런데 똑같이 두 개를 적심을 했는데 요쪽에는 지금 한세 개가 나왔고 요쪽에는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요렇게 하나만 나와주면은 이또 수영이 안 예쁘죠. 예, 그래도 또할수 없기 때문에 요쪽처럼 한세개 정도는 나와줘야 예쁜데 요렇게 지금 포토시나는 조금 자구가 늦게 나왔는 편이죠. 예, 그래서 포토시나 요아이 자구가 나왔고 그리고 또 원종 방울복랑금은 요아이보다 훨씬 예, 더 늦게 했는데도 저 아이는 굉장히 빨리 나왔죠. 예, 그게 적심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포토시나는 조금 지금 가을, 완전한 가을이 되기 전에 적심해 주어서 이 일찍 적심해 준 아이도 아무래도 이 완전한 가을 날씨가 되어야 이 아이들이 자구를 내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적심할 아이들이 있으면은 적심을 하면은 아이들이 자구들이 잘 나와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요렇게 기천금이나 요렇게 인어처럼 조금 그렇게 살짝 우짤한 다육이는 가을 햇볕에 잘 달구면은 예쁘게 예, 그렇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적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 그 다육이가 좋은 건 아니죠. 예, 특히 베란다에서는 적심을 해서 자구가 나오더라도 그 자구가 예쁘게 잘 자라는 경우가 드물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예, 적심은 잘안 해주는데 이 원종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키가 크니까 이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수영이 하나도 안 예뻐질 것 같아서 적심을 해준 게 예, 저렇게 자구들이 빨리 나와주어서 예쁘게 변할 것 같죠. 예, 그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 그런 다육이들 하나하나 찾으셔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가을에 예쁜 수영으로 예쁘게 변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오늘은 이 포토시나 보니까 자고 나온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원종방울복랑금도 자고가 나와서, 예, 저렇게 앞으로 더 수영이 예뻐질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 물준다육이들이 물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쪽에 핑크 프리티나, 그리고 또 청소리나, 이 요즘 물 주면은 곧바로 물 반응이 있어서, 다육이들이 지금 물을 주면은 최고로 좋아하는, 예,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요쪽에 오늘이죠. 예, 오늘도 물을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번에는 물을 이 많이, 예, 아주 흠뻑 주고, 이 주자 싶어서 물을 흠뻑 주고, 아래쪽에 화분 이 구멍에 휴지도 되어서 물도 안 빼주고, 그렇게 흠뻑 젖도록 놔주니까, 요 아이가 위덕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가을에 다육이들이 물을 흠뻑 주는 게 뿌리가 건강해지는,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솔도 입장이 아주 쪼글거렸는데 하루 만에 지금 입장이 아주 통통해졌죠. 예, 그래서 지금 물을 주어서 다육이 입장을 통통하게 만드는,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핑크 프리티도 예, 여름 내 단수하다가 요번에 처음 물을 주었는데, 지금 입장이 조금 아주 이 돌처럼 짱짱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아, 그런데 요 아이 시집 가는 처녀, 예, 가임랑 요 아이는 아직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여름 지나고 물을 한번 주었는데, 아직 상태가 괜찮아서 물을 안 주었는데, 지금 한 2, 3일 후에 또비 소식이 있다 하니까, 예, 이제 조금 햇빛 소식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물 줄까 싶어서 요 아이는 안 주었고, 백미인 요 아이는, 예, 너무 많이 쪼글거려서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보시고 이 아주 쪼글거리는 다육이들은 물을 흠뻑 주셔서 다육이 아주 입장을 통통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을에 예쁘게, 예, 물도 들고 백분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여기 마리나도, 예, 제가 지금 햇빛이 조금 나면은, 예, 물을 줄까 하네요. 예, 요 아이가 지금 이 속입장이 많이 아직까지 괜찮죠. 예, 그래서 요렇게 괜찮은 다육이들은 조금 더 미루었다가 물을 주시고, 요렇게 흙길이처라도 며칠 전에 물 먹고 입장이 아주 통통해졌죠. 예, 그리고 매비나금도 살짝 웃자라긴 했지만, 예, 요 아이 기천금처럼 햇빛을 많이 달구면은 또 정상적인, 예, 그렇게 조금 웃자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주시면서 꼭 적심하면은 좋을 다육이와 아니면은 적심해서 적심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예, 그런 다육이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